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 오빠네 집에 고목나무, 앵두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됐어요. 완전히 고목이 됐는데 앵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되게 짜거리 이거 키우네. 진짜 저희 옛날에 어디서 갖고 왔지, 이거? 옛날에 앵두나무 시어머니네 저희 시댁에서 이거 뽑아가지고 한 건데 저기 아주 그냥 오밀조밀 엄청 달렸네요. 와, 뒤에도 지금 엄청 많은데, 와,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거기 많아요? 어마, 이거. 이쪽에 많이 달려. 이쁘네. 와우, 여기 많네. 와. 이거 좀 보세요. 많아요. 이게 오래된 거라서, 이게 오래된 거라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저 뒤에 거는 오래된 게 아니고 이거는 고목이거든요. 고목인데 짤짤하니 이렇게 많네요. 이거 보세요. 와, 많이 떴다. 엄마야, 다 바닥에 다 떨어졌어. 어떡해. 아깝다. 으흐. 앵두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앵두가 다 있었어요. 맞아, 다 그죠? 있었지. 다 있었죠. 알겠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우와우. 제가 저쪽에 한번 가서 따볼게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고목나무가. 이렇게. 많이 따서 먹었나 보다, 오빠하고 언니가. 사람 비슷하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머야. 이게 뭐야? 어머야. 이렇게 많아요. 앵두. 여러분. 이야, 다 익었네, 다 익었어. 이거 한 나무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세상에, 세상에. 이거 대부분 제 시골에, 여러분, 대부분 시골에 몇 사람씩 살죠? 부부가 살든지 혼자 사시든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마야, 저희만큼 먹어야겠어요. 와. 맛있다. 어머. 멋있죠? 맛있다. 저는 먹느냐고 별로 못 봐요. 저는 언니 따고 있는데 저 지금 먹고 있어요. 세상에 맛있다. 이렇게 따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잔치가 벌어지면 시골에서 이렇게 철렵 한다 그러죠? 막 그러면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와, 너무 좋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 혼자 얘 혼자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 많은 분들이 정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와, 우리 배우생 부회장님께서 이걸 특허를 내놓으셨대잖아요. 특허를 내놓으셔서 이걸로 여러분들 정말 이제 농가를 이제 모집해서 이걸로 아마 큰 사업을 다시 농가도 살리고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의 로열티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거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저 이제 열심히 딸게요. 맛있죠? 아니, 야, 포도송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몰라 이게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우, 세상에 엄청나게 날렸는데요? 아니고 응? 이마에다 불 쓰고 딸라 그래 네,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요대로 그 세척을 하셔서 한번 세척해서
냉동실에다가 얼리세요, 여러분.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로다가 갈아서 드시면 숙변, 아예 변비 아주 끝내주거든요. 숙변과 변비에. 그래서 상비약처럼 냉동고에 항상 이거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저희 지금 따는데 이 나무 이거 다 따려면은 진짜 엄청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따먹을 거 좀 남겨놓고 저희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가서 저희도 좀 얼려가지고 얼려서 냉동실에 얼려서 변비약으로 쓰고 주스로도 좀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언니가 지금 계속 지금 땀이 바쁜데 진짜 색깔 이쁘죠, 여러분. 너무 익었어요. 응? 어? 그제 포도송이 같고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이뻐요, 냉두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까? 마언니 계속 지금 따느냐고 바빠. 우리 한 자루씩 땄어요. 한 자루씩. 와, 이거 볼까요? 포도송이 여기나? 이거. 포도 여기다. 언니 봐봐봐.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올망졸망, 올망졸망.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맛있기도요. 진짜 맛있어요 또. 응? 엄청 맛있어. 맛있어. 가자. 이걸 이제 얼려야 되겠어요. 응?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려주시고 저희는 그냥 음료로다가 요만큼만 해놓고 음료로 다 담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냉동실에 얼렸다가 변비가 심할 때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앵두나무 심으신 분들 꼭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